꽹과리가 이제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꽹과리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이 단부터는 꽹과리와 이제 진, 북, 장구가 합의된 채로 약속한 대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난차까지는 계속 리드를 해요. 근데 어쨌든 빠르기를 주도하는 게 꽹과리가 됩니다. 꽹과리가 다 들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꽹과리에 빠르게 맞춰서 잡으셨어요. 사진 그리번에 포스타가 이제 나왔네. 그렇지, 야, 우리끼리 우리끼리 포스타 나왔어. 우리끼리 포스타가 나왔어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, 이거 한번 몇 번 더 연습을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삼세판. 야, 이거 삼세판 해야지. 우리 운전 제대로 되는데요. 네, 운전 제대로 되는 거니까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호흡은 제가 따로 안 가르쳐 드리지만 하시면 이제 저절로 이제 이게.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한 호흡이었어요. 여러분 똑같이 가겠습니다. 갑니다. 멋있습니다. 그게 들리잖아요. 나오는 게 들리잖아요. 나는 이게 짱 이게 이거로 끝이나요? 아니에요. 그거 지금 맨 마지막이니까. 지금은 연주 도중에서 중간에 딱 준비 단계에서 다음 곡으로 또 넘어갈 거거든요. 잘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길고 나무로 넘어가. 예, 요거 다 이어지거든요. 네, 요거를 하려고 제가 했어요. 오늘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뒤에 그 하고 난 다음에 그냥. 무조건 빨라지, 제일 빨라지는 만큼 빨라지다가 안 되면 이제 꽹과리가 그때 이제 댕댕댕댕 막 나타나신 거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빨라지신 거예요. 네, 눈치 보지 마시고 네, 그때는 뭐 막 빨라지신 거예요. 잘하셨어요. 네, 네 마무리 하시죠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네. 잘하셨어요.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갑니다. 그냥 아까 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빨라지신대요. 네, 네 장단 치신 다음에는 그냥 막 쫄아주신 거예요.
그러시고. 아, 선생님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내 악기가 좋아가지고 잘하셨어요. 우리 성과 선생님 징 아주 징 소리 그날 진짜 무대에서 멋있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뭐 어쨌든 9호 대한민국 두 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덩덩덩덩덩 아시죠?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 대한민국 덩덩덩 한번 마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깽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소리를 잡으셔야 돼요. 자, 두 번 하나 둘 셋 넷 아시죠? 네. 이겁니다. 이거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할게요. 보세요. 그냥 원래 그 중간에 그런 기합 소리를 없어요. 원래는 없는데 그걸 맞추니까 너무 재밌잖아요. 하 그렇죠. 하 이거예요. 그 다음에는 덩덩덩덩덩 다섯 번. 딱 진이에요. 덩덩덩덩 딱 울리셔야 돼. 퍼져야 돼. 뛰어야 돼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소리를 좋게 만졌어. 다시 한 번. 아니 가운데 치셔야 돼. 가운데. 다시요. 덩덩덩덩덩 딱 시작.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 세게 친다고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이 소리를 잘 하셔서 이 소리를 내실 수 있어요. 선생님이 신나잖아요. 신나는데 그거를 약간 죽이셔서 네. 좋은 소리를 내셔야지. 선생님도 신나서 막 치다 보면 아까 그 징 깨지는 소리가 나요. 징 찢어지죠. 징 좋은 소리. 다시 한 번요. 덩덩 으 덩덩 아 덩덩덩덩덩까지 보소리 그 맑게 울리는 퍼지는 소리를 해보겠습니다. 덩덩부터 시작. 덩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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